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 벡터라는 게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너무 많은 똑같은 벡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요 벡터랑 다 어때요? 똑같은 벡터예요. 왜냐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점을 O로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으로 일치시킨 벡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여기로 끌고 와도 돼요. 어차피 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끌고 올게요. 얘를 끌고 오면은요, 얘야 얘야 여기로 와 라고 해갖고 여기 찍고 왔어. 그럼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졌어요. 되는 거 맞지? 얘야 니도 여기로 왔으면 좋겠는데 끌고 왔어. 이렇게 해갖고 사라졌어요. 됐죠? 그러면 모든 벡터들을 다 시점을 뭘로 이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O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무슨 벡터? 위치 벡터다. 위치 벡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시점을 다 뭘로 일치시키는 걸? O로. 됐죠? 그걸 위치 벡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점 A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A 벡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냥 됐죠? 편한 약속. 됐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을 때 위치 벡터를 표현하면 이거 무슨 벡터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제 조그만 B 벡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갖고 너무 많은 벡터들을 뭐를 일치시킨다? 시점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필이면 지금 A 벡터 좀 길쭉하게 갑시다. 길쭉하게 해가지고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A 벡터 이렇게 됐잖아요. 됐죠? 얘를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은 선분 망했다. 짜증나나. 이거 살짝 바꿔도 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어? 안 돼? 그럼 보기 불편하게 할까? A,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벡터가 되겠어요? A 벡터가 됐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B벡터가 되겠죠. 그랬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점, 외분점, 중점까지 배운 거 맞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P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벡터를 표현해 볼게요. 내분점 P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무슨 벡터라고 그래요? P벡터. P벡터는 어떻게 썼어? B는 내분점은 덧셈이야 뺄셈이야? 덧셈. 그래갖고 M 더하기 N분의 합분하는 걸 봐버렸어. M 더하기 N분의 이렇게 몰라. 비밀. 됐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랑 거꾸로. MB. 거꾸로. 그러면 뭐예요? 아 그렇게 외웠어요? 요즘에 MB.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 그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MB.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아 예반되다. 여기까지 되는 거 맞지? 네. 됐죠? 외분점은 어떻게 하냐고 했냐면 외분점은 무슨 벡터라고 해요? 빼기. Q 벡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Q. Q 벡터라고 합시다. 쏘리. 대문자로 쓰고 있어. Q 벡터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Q 벡터. Q 벡터. 그러면 여기 외분점은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Q 점이.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게 Q 벡터인데요. 이거는 밖에 있습니다. 이게 M 대 몇이라고요? M 대 이만큼 몇이야? M. N. 조그맣지만 보여요? 네. 괜찮아요? 그거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하고 내분점은 외분점은 뺄셈이야 덧셈이야? 뺄셈이라고 해갖고 M 빼기 N 이렇게 쓰고요. M 빼기 N 이라고 쓴 다음에 거꾸로 쓰시면 돼요. 똑같이 뭐라고 하면 돼요? A 벡터. 여기에 A 여기 B. 거꾸로 Q 벡터. 거꾸로 M B 벡터 이렇게 될 거고요. 똑같이. 아유 됐어요. 얘 뭐예요? A 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거 안 했다고요? 아니요. 한 거 맞죠? 유도도 해줬는데? 아니요. 유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점은 어떻게 돼요? 중점 M 벡터는? 중점 여기 있는 거다. 그렇죠? 중점은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그냥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갖고 고1 때 배웠던 거랑 거의 유사해. 거의 괜찮죠? 그래갖고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할게요. 위치 벡터로 A, B 힘들어. 선분 A, 1번 선분 A, B를 선분 A, B를 몇 대 몇이래요? 4대 5로 내분하는 위치 벡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빨리 같이 풀게요. 그럼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됐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 O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벡터? A 벡터.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벡터? B 벡터. 근데 A, B를 몇 대 몇? 4대 5. 공부를 신중히 하는 학생들은 A, B인지 B, A인지를 제대로 보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A, B를 4대 5니까 여기가 3 거고 여기가 뭐예요? 5.
길이가 다르다고 뭐라 하지 말았죠? 됐죠? 말이 안 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점 찾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P 벡터는 내분점은 덧셈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4 더하기 5 맞죠? 네. 덧셈이니까 4 더하기 5 이런 다음에 거꾸로 쓰세요. 거꾸로 쓰시면 따당 뭐예요? B 벡터 띠당 하면 뭐예요? A 벡터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돼. 그죠? 그리고 답을 쓰면 뭐라고 쓰면 돼? 9분의 5 A 벡터 더하기 4 B 벡터라고 조금 정리해서 하면은 더 이쁘겠네. 이게 답이에요. 2번 갈게요. 2번. 중점입니다. 중점은 껌이네요. 중점 M벡터는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둘이 더해. A벡터 더하기 B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3번 문제도 바로 갈게요. 3번 문제는 뭐냐면요. 3대1 외분점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3대1 외분점이니까 여기가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고? 3대1이니까 여기 있는 점이 Q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길이가 3의 비율을 갖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몇의 비율을 갖는 거야? 1의 비율을 가질 때 그걸 몇 대 몇 외분점이라고 해요? 3대1 외분점 Q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일부러 그림을 한번 보여줬는데 이렇게 됐어요. 외분점은 뭐다? 빼기. 빼기. 그래가지고 3 빼기 1, 3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갖고 A부터 Q까지 이걸 거꾸로 곱하면 이게 몇이에요? B벡터라고 할 거고요. 자, B부터 Q까지 거꾸로 곱하면 몇이에요? A벡터 이렇게 되겠네. 그래갖고 정리된 식을 쓰면 2분의 얘부터 마이너스 A벡터 맞죠? 플러스 3B벡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안 어렵죠? 됐죠? 그래갖고 이거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하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쭉 넘어갑시다. 이거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해도 되죠? 너무 쉽죠? 자, 연습을 해볼게요. 다 같이. 자, 우선은 bm벡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3대 2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bm벡터, 선분 bm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우선은 b벡터를, b까지 가는 벡터를 구해야 돼. 시점을 a라고 했을 때 요걸 a벡터라고 했어. 됐죠? 시점을 a라고 했을 때 얘를 뭐라고 했어요? b벡터라고 했으니까 나는 ab벡터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우선은 a벡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괜찮은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난 2벡터를 표현해야 돼. 무슨 벡터? am벡터만 표현하면 돼요. 시점을 a로 했을 때. 그러면 am벡터를 표현하면 되는데 얼마만큼 간 다음에? b만큼 간 다음에 이만큼 내려가면 되겠네? b만큼 가는 건 문제 없고 여기까지 가는 건 뭐라고 할 거야? 2분의 1 a. 너무 잘했어요. 그래갖고 2분의 1 a벡터 더하기 b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껌? 네. 괜찮은 거 맞죠? 됐죠, 됐죠? 근데 내분점은 뭐 하라고요? 덧셈. 그러면 3 더하기 2. 맞아요? 내분점은 뭐라고요? 3 더하기 2. 됐죠? 네. 그럼 3 더하기 니랑 니랑 곱해. 니랑 빨간색, 니랑 빨간색, 니랑 빨간색. 빨간색 갖다 불러. 뭐예요, 얘?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지금 내가 하는 소리 이해됐음, 안 됐음? 됐어요.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너랑 흰색, 너랑 흰색. 뭐예요? A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이쁘게 하겠습니다. 5분의 계산하면 2랑 2분의 3이랑 더하면 그지 같은 2분의 7A벡터 맞죠? 네. 그리고 플러스 3B벡터 위아래 몇씩 곱하면 되게 좋아? 2씩 곱합시다. 그러면 10분의 2 곱하면 7A벡터 플러스 6B벡터가 답이겠네요. 없으면 망함. 고고싱. 자 보세요. 자, AB벡터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좋아. 이렇게 됐어. 됐죠? 그 다음에 AC벡터를 뭐라고 할 거예요? B벡터라고 돼 있대 문제에. 근데 3대2로 내분하는 점,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한대. 그럼 여기가 3, 2. 3대2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D2벡터 뭘? D2벡터. D는 뭐야? 아, 중점? D는 중점. 중점이래요. D2벡터를 표나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네. D2벡터를 표현하래요. 누구로? A벡터와? B벡터로. 근데 A벡터와 B벡터의 특징은 뭐야? 시점이? A다 라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시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이걸 A로 바꿀게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 자, 도전. DE AE 빼기 AD 빼기
A, D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아, 확실히 되지? 그러면 A, D 벡터는 구할 수 있다. 야, 이건 진짜 전문인이 다 한다. 도와줘. 깜짝이야, 이거 구해줘. A, D 벡터 뭐야? 그쵸? 얘는 2분의 1 B 벡터죠?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럼 나 뭐만 잘 구하면 돼요? A, 2벡터만 구하면 잘 구하면 되죠. A, 2벡터만. A, 2벡터를 구하면 이게 A, 2벡터네? 그죠? 근데 A는 몇 대 몇으로 나온 거야?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3대 2. 그러니까 BC를 3대 2 뭐 하는 점? 내분점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콜! 됐죠? 그럼 내분점 구하겠습니다. 내분점은 덧셈이니까 뜨악 이렇게 될 거고, 아이구야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2랑 누구랑, 3이랑 누구랑 곱하면 돼? B벡터. B벡터. 땡큐. 자, 얘 이렇게 돼 있는데 3대 2 내분점이니까 2랑 2랑 곱하면 돼. 그죠?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2 A벡터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은요, 얘는 5분의 2 A벡터 더하기 3 B벡터라고 하겠네. 여기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구한 게 A 2벡터잖아요. 그죠? 내분점 벡터. 맞음? 네. 여기다 넣어. 그냥 넣으면 끝이겠죠? 넣을게요. 그러면은 5분의 2 A벡터. 하트 써서 해도 돼? 네. 플러스 5분의 3 B벡터를 뺄 거야. 누굴 뺄 거냐면 2분의 1 B벡터를 뺄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이 고요함. 됐죠? 어?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5분의 3. 현아야 뭐야? 현아네? 너가 계산해줘. 무슨 생각해, 현아? 넌 끝났다. 넌 끝났다. 넌 끝났어. 아니야. 어? 마이너스. 선생님, 마이너스. 선생님 이제 개빡쳤다. 아, B구나. 선생님 이제 개빡쳤다. 5분의 3A, 아 5분의 2A. 아니 저거 그거 아, 하고. 아, 때려. 해봐, 해줘. 잘했어. 괜히 좀. 5분의 1B. 5분의 1B 벡터. 어, 마이너스? 10분의 1B 아니야? 아니야. 플러스. 플러스예요? 이거 10분의 6이고 이거 10분의 5니까 플러스? 10분의 1이지! 10분의 1 B벡터 이렇게 되겠네. 됐죠? 됐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5분의 1이랑 10분의 1이랑 더하면? 못 더해요. 10분의 5. 못 더해요? 못 더하죠? 통분해서 더해요? 알았죠? 10분의 5. 답 2분의 1이다. 삼각형 ABC가 있어요. 반짝반짝 표시.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5배 PA 벡터라고 돼 있고요. 더하기 PB 벡터라고 돼 있고 플러스 EPC 벡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EBC 벡터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성립할 때 삼각형 PAC와 PBC의 넓이 B라고 돼 있습니다. 삼각형 누구랑? PAC랑. 네. 삼각형 PBC의 넓이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죠? 괜찮은 거 맞죠? 삼각형 ABC가 있었대. 됐죠?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족한데 어떻게 하니? 바로 4분! 아, 왜냐면 여기 단원이 4분 맞는 나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내분은 어떻게 봐? 저 피가 피가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귀여워. 집으로 나눠요.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찌질인데. 아니 피 B를 옆으로 넘겨요. 우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P PB를 옆으로 넘기면 B 마이너스 BP로 해? 아 선생님 저요. 아. EPC를 옆으로 넘겨요. EPC를. 안 돼 안 돼. 2가 있어서 안 돼. 2로 묶으면 되잖아. 아 그런데? 그럼 된다 된다. 야 뭔지 넘길게요. 알았어 알았어요. 넘겨? 네. 넘기라고? 네. 우와. EPC 넘기라고? 네. 그러면은 2에 BC 벡터에 빼기 2에 PC 벡터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 2로 묶고 줄 CP로 바꿔요. 플러스 CP 둘 다 종점 시점 바꿔요. 아니야 한 개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되네. 빼기 해야 되죠. 플러스 CP 얘를 아니 C로 묶고 플러스 CP로 바꿔? 네.
C로 어떻게 아 그럼 BP다 BP 얘를 2에 BP 벡터로 해 아니에요? 우와 그 다음 어 그러면 P다 P를 없애야 되네 PB 어. 넘기면 PB 넘기면 되잖아 0 그래? 또 넘겨? 그러면 알았어 2가 없어서 안돼 2가 없어서 안돼 이거 아 뭐야? 아니 아니요? 그러면 BP잖아 그럼 3BP잖아 아, 3BP 오 신기하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PB 3BP네 이렇게 하라고요? 3BP 대박 아, 근데 왜? 또 바꿔? 아, 안 되네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네 야 안 되네가 이거야 네네네 쌤 3BP예요 아, 그러니까 나도 일부러 하는 거야 따라오라고 못 따라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됐죠? 요시야 계산하면 3BP 그 다음에 이제 5대 3이라는 진짜 대박이다 나. 비율 나왔다 딱 좋았다 진짜 잘했네 A, B 사이에 OPA 벡터랑 오 대단한데? 와 야 BP 벡터 찍신인데? 여기 돼 있는 거야? 찍은 거 아니야 귀여워 맞아요? 네? PA 벡터를 PA 벡터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네 되네 이거 대 이거 이거 비율은 몇이에요? PA 대 PB, BP는 3대 5라고 해도 돼? 왜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까 이거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5 3대 5 이렇게 하지 안에 거끼리 곱하면 밖에 거끼리 곱해서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굳이 하자면 괜찮은 거 맞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괜찮네요 괜찮은데? 그럼 P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예요? A, B 사이 A, B 사이일 거고 BP가 5의 B 기율을 가지니까 여기가 5겠네 아니 이렇게 P가 있으면은 이만큼이 5의 비율을 갖고 맞죠? BP 벡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몇, 몇의 비율을 가져요? PA 벡터? 이게 몇이에요? 3. 3의 비율을 가져서 딱 이 점을 P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네 네. 이거를 보고 뭐 이래도 되겠네 괜찮은데요? 잘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근데 이 해석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려운 해석이거든요. 근데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 시점을 다 5로 바꿔볼게요. 뭘로 바꾼다고요? 5로 바꾼다고요. 아니면 그냥 P로 바꿔도 돼. 뭐 무슨 소리냐면은요. P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P로 바꾼 게 뭐냐면 얘도 P고 얘도 P고 얘도 P인데 얘가 시점이 몇이에요? BC지 되는 거 맞아? 그래갖고 시점을 P로 바꾸는 거야 얘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OPA 벡터라고 될 거야 괜찮은 거 맞아? 더하기 PB 벡터라고 할 거고요 시점 나 뭘로 바꿀 거라고요? P로 다 바꿀 거야 그러면은 얘는 2배에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로 바꿀 수 있어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시점 내 맘대로 하면서 괜찮지? 그런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할게요 다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은 보면은요 이 PC 벡터 넘어오면 뭐라고 쓸 거예요? 없어져요. OPA 벡터라고 될 거고 사라질 거고 그죠? 얘 넘어오면 뭐라고 쓸 거냐면 플러스 3PB 벡터는 0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됐죠? 시점을 일치시킨다. 아, 뭘 일치시킨다?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럼 아까 전에 그거 우리가 넘겨서 했던 거 그런 느낌의 비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해석을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5랑 3이랑 더한 숫자 몇이에요? 8. 8로 나눌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8로 나눠. 이게 제일 중요하고도 심오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얘를 왜 8로 나누냐면요. 5 더하기 3을 여기다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5 더하기 3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 5에다가 PA 벡터라고 할 거고요. 더하기 3에다가 PB 벡터라고 해가지고 얘를 무슨 벡터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요. 어차피 0 벡터겠지? 실수해봤자. 그죠?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은 내분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네. 맞죠? 맞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0 벡터라는 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이 0 벡터라는 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 0 벡터라는 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요. PA 벡터와 PB 벡터를 3대 5로 내분하는 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목 아파. 이거 대 이게 몇 대 몇이라고? 큰일 났다. 죄송해요. 왜? 비웃어서? 목 아파. 너무 귀여워. 다시요. 이거 다시. AB를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3. 3대 5. 네. 3이라고 한다면
AB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P입니까? 해석 잘해야 돼요, 이거. 3대 5. 3대 5야? 5대 3이야. 3대 5. 3대 5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AB를 시점 무시해. 3대 5. 네? 아. 문자 이거 AB를 3대 5. 되는 거 맞아? 네. 아니면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BA를 시점 무시하고 읽으라고. BA를 5대 3. 됐죠? AB를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AB를 몇 대 몇?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 괜찮은 거 맞지? 네. 그래, 거꾸로 쓰잖아요. 이게 거꾸로 쓰는 것 때문에 거꾸로 읽는 거예요.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0벡터래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0벡터래. 괜찮죠? 그럼 AB를 3대 5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볼까요? AB를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여긴 거지. 근데 이 0벡터는 지금 시점이 다 뭐로 일치한 상태였어요, 다? P로 일치한 상태였으니까 얘는 굳이 해석하자면 PP벡터 아닙니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걸 0벡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P라는 점이 그냥 대놓고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얘 해석 됐어야 되는데. 돼요? 봐봐. 잠깐만 보세요. 5A 벡터 더하기 5B 벡터가 보였어요. 이거 뭘로 해석하고 싶어야 될까요? 내분점. 2로 나눈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를 2로 나눠. 이렇게 됐지. 네. 2로 곱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서 그래? 지금 무슨 짓 한 거냐면요. 5A의 개수 몇이야? 1이고요. 5B의 개수 1이죠. 그걸 더하면 1, 2겠죠. 그럼 2로 나눠. 그리고 2로 곱해줘. 이렇게 하면 수습 된 거 맞지?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A벡터와 B벡터의 중점을 두 배 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되는 거 맞지? 만약에 이런 벡터가 나왔어요. 3, 5A벡터 더하기 2, 5B벡터 이런 게 나왔으면 이게 뭐지? 라고 해석하는 실수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을 거거든? 뭘로 나누고 싶어야 돼? 5로 나누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뭐를 곱해요? 5를 곱해. 그럼 이건 해석할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AB를 몇 대 몇?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AB를 몇 대 몇? 2대 3으로 내분하는 위치 벡터다. 하나만 더 끝났어요. 3, 5, A벡터 마이너스 2, 5, B벡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야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얘를 보고 어머 3 빼기 2를 여기다 살짝 써줄까? 라고 생각하면 전 국민이 사랑하는 1이네 그냥. 됐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지금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0벡터라고 돼 있는데 이 0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니까 PP벡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PP네. 됐죠? 그럼 3대 5라는 걸 알았네. 됐죠? 여기까지 확실히 됐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 PAC가 나온다. PAC. 요 넓이 대 삼각형 PBC. 요 넓이.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되는 거 맞지? 몇 대 몇? 3대 5. 3대 5 이러시면 됩니다. 선생님 9대 25 아니에요. 그럼 땡이에요. 그건 닮음 삼각형에서의 얘기고요. 자,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얘네들의 높이는 뭐예요? 다 같다 보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됩니다. 기억나시는 거 맞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OP벡터 다음 문제 갈게요. N배에 5A벡터라고 되어 있고 더하기 N배에 5B벡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자, 1번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거. 그냥 잠깐만 잘 찾아오세요. 찾아오래. 뭘 찾아오니? 하드. 따라오세요. 됐죠? 1번 M 더하기 N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됐죠? 이거 M 더하기 N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요. 몇일까요? 문제에서 이거예요. 지금 삼각형 OAB가 있대. 한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이라서 1이래요. 근데 그냥 이렇대. OP벡터는 MOA벡터 더하기 NOB벡터래. 근데 M 더하기 N은 1이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1로 나눠요.
오잉? 오잉. 아니, M 플러스 N으로 나눠요. 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중점이라는 뜻이죠. 웃기고 있네 아주. 왜 중점이에요? 왜 중점이에요? 아, 편안인 척 했는데. 됐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 OP 벡터는 한다. 보세요. 자, M 더하기 N이 1이니까 1로 나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고맙다, 지연아. 1로 나눠요. 근데 1이라는 숫자가 어차피 M 더하기 N. N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어요? 얘는 뭐니까? 1이니까. 그러면 OP 벡터라는 건 OA 벡터와 OB 벡터를 몇 대면 내분하는 점이야? 1대1. M 대 N, N 대 M 외분하는 점이죠. 아니, AB를, AB를, 왜 1대1이야? N 대 M. 외분하는 점이죠. 아, 외분이래요. 미쳤어. 내분하는 점이죠. 제일 좋아하는데? 아, 되는 거 맞아요? 네. 무슨 점이라고 해?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근데 N과 M은 더해서 뭐에 관계에 있어? 1. 1에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일 거고, 그럼 여러분들 말대로 1대 1 내분점인 거야. 다시 N 더하기 M은 1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2분의 1 넣고 2분의 1 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지? 네. 근데 2분의 1 때 2분의 1을 전문용어로 1대 1이라고 하잖아. 1대 1 내분점 하면 이걸 P라고 하는 거야. OP 이 점 되는 거 맞아요? 네. 혹시나 얘를 3분의 1, 3분의 2라고 넣는다면 2대 3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맞아? 네. 2대 3 외분점이 되는 거니까 N 대 M이 2대 3이니까 어휴 잘못했다. 진짜 미안해요. 1대 1 여기에요. AB. 그죠? 2대 3이면은요. 2대 3 이 점이 찍히겠네. 네. 지금 내가 찍는 점도 이해하고 있어? OP 벡터가 이렇게 찍는 거야. 5 이게 중점이고. 한 번만 더 넣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넣었다고 쳐봐. 10분의 뭐 7. 때 10분의 3이라고 넣으면은 더해서 1 나오는 거 맞고, 네. 그치? 양변에 10, 10을 곱하면 몇 대면 내분점이야? 7, 7대 3 내분점이 된다고. 괜찮죠? 네. 7대 3 내분점이라는 거는요, AB를 7대 3이니까 2점이 찍혀가지고 이걸 의미해요. OP 벡터가. 괜찮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내분점에 숫자를 넣는다면은 내가 어떤 숫자를 넣을지 모르겠지만 더해서 1만 넣는 숫자 분수꼴을 막 넣을 거야. 그러면 계속 의미하는 게 따다다다당 이런 내분점이 찍히겠지. 내분점이 찍히겠지.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는 니네가 조절하면 되고 다 찍힐 거야. 맞아? 다 찍힐 거야. 그래가지고 OP가 의미하는 길이는 딱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답은 1 이렇게 될 거예요. 우와. 그냥 그렇게 해요? 아, 무슨 소리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되니? 어? 네. N 대 M 내분점인데 N에다 뭐 넣고 M에다 뭐를 넣는다면 이게 몇 대 몇이라고 계속 내가 내분점이라고 유도해낼 수 있거든? 근데 그게 OP 벡터래. 그래갖고 OP 벡터가 여기도 찍히고 내분점 여기도 찍힐 수 있고 여기도 찍힐 수 있고 여기도 찍힐 수 있고 여기도 찍힐 수 있고 다 찍힐 수 있어요. 따다다다다당 다 찍힌다고 내분점. 선분 AB 상에 있는 내분점들이 다 찍힐 거 아니야. 숫자는 니네가 조절하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딱 이만큼의 길이가 나온다고요.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요, M 더하기 N은 1이니까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 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1-M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네. 괜찮죠? 그래가지고 저식을 내가 바꿀게. OP 벡터는 자 M의 OA 벡터 더하기 N아 넌 뭐니? 라고 했더니만 나는 1-M이란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걔를 OB 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전개 하겠죠? 전개 하면 얘는 계산하면 OP 벡터는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OB 벡터 플러스 M으로 묶으면은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라고 쓸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됐죠? 그럼 얘는 해석하기를 OB 벡터에 잘 따라오삼 M배에 BA 벡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 다시 결과물로 OP 벡터는 OB 벡터만큼 간 다음에 M배 할 건데 BA 벡터에 실수배를 한 것만큼 찍겠습니다. 이제 다시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O야. 여기가 A야. 여기가 뭐예요? B예요. 대체 정삼각형입니다. 해석합니다.
OP 벡터는 우선 OB 벡터만큼 가요. 됐지? 근데 BA 벡터가 이거거든? 맞죠? BA 벡터의 실수배만큼 갈 거예요. 근데 m이 0이었다면 딱 여기 찍힐 거야. 끝. m이 뭐 몇백만 분의 1이었으면 딱 이 정도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히고. 예를 들면 m이 2분의 1이었으면 그지? 1은 못 넘어. m 더하기 n은 1이니까. 끌잖아. 둘 다 양수야 되고. 만약에 2분의 1이었으면 딱 이만큼만 가서 수독 이럴 거야. 이 점인 거야. p라는 점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이 m은 0부터 몇 사이에 있겠어? 당연히? 0부터 시작해갖고 1 사이에 있겠지. 왜냐면 m 더하기 n은 1인데 m도 양수고 n도 양수니까. 끌죠? 1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최대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2분의 1만큼 오면 여기. 만약에 m이 1이었다면 OB 벡터만큼 간다면 어디만큼 가는 거야? BA 벡터만큼 가는 거지. 그럼 여기 찍히는 점이겠네. 그러니까 그 점들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지금 찍히는 거 이해함? 점들의 자취의 길이 이거 몇이겠어요? 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잠깐만 다시 내분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거 이제 칠 건데 내분점 벡터가 이렇게 생겼거든? m 더하기 m분의 b 벡터를 n배할 거고요. 더하기 a 벡터를 n배할 거예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근데 얘를 하트를 쓸 거예요. 하트를 써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건 m 더하기 n분의 mb 벡터라고 돼 있는 거고요. 더하기 하트라고 쓴다면 m 더하기 n분의 n의 a 벡터라고 쓸 수 있는데 그 개수의 합이 뭐가? 개수의 합이 뭐가 나오냐면 더해봐. 1은 1이 나와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한 번만 외분점을 써볼게요. 외분점은 어떻게 생겼냐면 q 벡터라고 하고요. 얘는 m-n이라고 돼 있고요. b 벡터를 몇 배하고요? n배하고 빼기 n배 a 벡터 이렇게 되겠지. 괜찮은 거 맞아요? 이렇게 될 건데 얘를 계산하면은 하트로 계산할 거야. 괜찮죠? 하트로 계산하면은 m-n분의 뭐가 될 거야? m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b 벡터 빼기 m-n분의 뭐라고 쓰겠습니까? a, 아, n이라고 하고 여기 a 벡터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개수의 합을 구해볼 거예요. 개수의 합. 개수 뭐 한다고요? 더할 거예요. 그럼 더하면 m-n분의 m 빼기 n이니까 몇 나와요? 합은 1이 나와요. 괜찮은 거 맞죠? 즉, 어떤 선분 a, b가 있어요. 여기 a라는 점.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괜찮은 거 맞지? 여기 5점이 있어요.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할 건데 자, 얘가 의미하는 건 이 선분의 내분점들이에요. 몇 대 몇인지는 실수가 결정하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외분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분점들이에요. 그거는 m, n이 결정하겠죠.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가 나왔는데 그 개수의 합이 항상 1이잖아요? 뭐가? 개수의 합이 1이잖아요. 개수의 합이 뭐라고요? 개수 합이 1이라는 건 아무 조건이 없어. 실수 전체라고 해버리잖아? 개수 합이 1인 상태라고 하면 이걸 다 의미합니다. 이게 뭐예요? A, B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스톱. 무슨 소리인지 아니? 돼요? A 벡터와 B 벡터의 개수의 합이 1인 점이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 이거는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어떤 점들이 막 찍힐 거예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얘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할 거잖아. 외분하는 점이 여기도 찍히고 밖에만 찍히잖아. 밖에만 찍히잖아. 근데 그 점들을 싹 다 모았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AB를 지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직선이 되겠죠?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본 거는 개수의 합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1이 되긴 했는데 이런 조건 하에서 아! 내분점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되는 거 맞죠? m도 양수고 n도 양수라는 거는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네들은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를 거 아닙니까? 그지?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닙니까 지금? 어? 그럼 지금 만약에 부호가 반대면 외분점으로 찍히고 부호가 같으면은 내분점으로 찍힌다도 약간의 센스. 이해함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여기서 딱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수능 기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수의 합이 8이잖아요. 완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개수의 합이 뭐가 돼? 1이 되잖아요. 아, 얘는 내분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 있어야지 어려운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요. 알았죠?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2번 문제도 마저 풀게. 그럼 5고요. A고요. B고요. 자, 보세요. M 더하기 N은 몇이래요? 1보다 작대? 1보다 작대? M 더하기 N은 몇이라고요? 1보다 작대. 딱 1일 때가 뭐였어요, 이거? 얘였죠? 됐죠? 근데 그거보다 좀 작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거야. 이거 한 3분의 2. 안 좋아. 5분의 3, 5분의 1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1보다 작은 거 맞지? 그럼 5A 벡터 5분의 3만큼 가. 여기 이해함? 됐죠? 이 정도 갔어. 그 다음에 5B 벡터를 얼마만큼 가는 거야? 5분의 1. 1만큼 가. 그러면 1보다 작은 값 되는 거 맞죠? 네. 그거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띠리링 띠리링 이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툭 찍히겠죠? 평행사변표에 의해서. 아니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더한 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1 한다 띠리링 띠리링 하고 여기 찍히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찍는 점들의 특징을 보세요. 여기에 100분의 1, 10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툭툭 여기 오고 이거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어? 뭐 7분의 1, 7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분의 1, 7분의 1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찍혀. 됐죠? 그럼 다 어디 찍혀요? 중앙에도 찍히고 얘를 조금 비율을 넓힌다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찍히겠죠. 얘 비율을 좀 높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평행사변 빼보세요. 여기 찍히겠죠. 네. 즉 정삼각형이 어느 점들이 계속 찍히는 거야? 안에. 안쪽 점들이 막 찍히는 거예요. 내가 숫자를 조절함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아. 너무 빨랐습니까? 아니요.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얘는 즉 m 더하기 n이 1보다 작을 땐 얘가 뭐라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답 몇이에요? 4분의 루트 3이 될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3번 문제도 바로 갈게요. 자 이번엔 n은 어디까지 갑니까? 1까지 갈 거 있고 m도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1까지 갈 수 있죠. 이거는 차이점 보세요. 둘이 더해서 n은 1보다 작은 거고요. 얘는요 둘이 더하면 2까지 가요. 맥시멈. 괜찮은 거 맞지? 그러니까 제일 클 때를 한번 찍어볼까요? m이 1이고 n이 1이었다고 친다면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를 더한 거니까 어디 찍혀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띠리리링 2점 찍히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되는 거 맞지?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딱 절반 간 것만큼 해갖고 딱 해가지고 어디 찍혀요? 여기 찍혀요. 근데 비율을 막 조절하다 보면은 여기도 찍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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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가지고 어디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정삼각형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2 곱하기 4분의 루트 3이에요. 이거 이해함? 네. 이거니까? 답 몇이겠습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어쨌든 m 더하기 n이 1이면 그게 직선상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확실한데 그거의 범위가 바뀌면은 이렇게 찍히네 정도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제일 중요한 건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잠깐 쉽시다. 졸린 사람 빨리 자.